사실상 지금 바이든 대통령님의 운기 자체는 제3자의 뭔가 역량이 보여요. 이렇게 1대1의 구도는 아니다. 3자 구조로 넘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드니까.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지금 미국 대선이 네. 올 11월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말이 많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름을 푸틴이라고 설명한다든지 좀 인지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네, 뭐 떨어진 게 아니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대선의 뭐 결과라든지 정권의 뭔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일단 한번 공수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러네요. 사실상 지금 바이든 대통령님의 운기 자체는 올해 들어서 거의 이제 힘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의 촛불이 이 정도면은 거의 꺼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혈 입성이라고 하죠.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의 성을 쟁취를 한다. 무혈 입성의 형태로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가 나중에 대선에서 좀 유리한 좀 뭔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제3자의 뭔가 역량이 보여요. 이렇게 대립 구조가 아니라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의 둘의 양립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대립 구조가 아니라 뭔가 제3자의 뭔가 대선 후보가 좀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박빙으로 좀 치달을 수 있겠다. 3자 구조로.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일단은 그거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은 트럼프 후보한테 유리하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변수는 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워낙 대선은 우리 이제 저번 우리도 이재명 이제 후보하고 지금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님도 뭔가 보면 굉장히 박빙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없는 결과가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미국 대선도 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개인적인 운기로 봤기에는 미국이 지금 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편안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좀 극으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잘못 내관이 딱 터트려지면은 뻥 하고 좀 터질 수 있는 예전에도 뭐 이렇게 세계 뭐 금융 위기가 올 때도 그랬고 미국 경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경기도 사실상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경기도 좀 안 좋은데 이번 대선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미국 자체의 경기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좀 따라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아무튼 이번에 미국 대선 좀 예의주시하면서 좋은 결과를 유의미한 결과를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3의 인물이 네네. 도령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3자 네네. 구도로 가게 네네. 될 거다 했는데 혹시 그 사람의 성별이 여자일까요? 성별이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여자의 느낌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정확하게 뭔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은데 좀 연세가 있는 여자분의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뭐 독일 그 총리님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느낌이 있네요. 1대1의 구도는 아니다. 3자 구조로 넘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 드니까 참고하셔서 좀 그런 대선의 결과를 잘 지켜보셨으면 합니다.